저왜 통발 설치하러 왔다가 본 포인트인데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딱한 자리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웅덩이 같이 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저쪽으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서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통발 한번 설치해보고 갈게요. 아, 포인트 너무 좋다. 여기가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네. 오, 수심이 깊구나. 오늘도 새우깡 넣을 건데 제가 오다가 먹어갖고 얼마 안 남았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밥. 그리고 딸기 글루텐도 하나 넣을게요. 찐버거. 여기 넣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을 이 안에 넣어야 될지, 이 밑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물 유입되는데 저쪽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여기 바로 석축 밑에 이쪽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감쪽 같다. 정리하고 내일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가물치다. 진짜 크다. 통발은 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발 있어라. 와, 이 마름이 그 사이에 다 뒤덮었어요. 와. 다 진흙이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박. 우렁이네요, 우렁. 얘네들도 통발에 들어가는구나. 와, 신기하다. 어? 물고기다. 오. 없는 줄 알았는데 뻘 안에 이렇게 고기들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한번 옮겨서 확인해 볼게요. 와, 우렁 세 마리나 엄청 큰 거 들어왔네. 얼룩동사리 새끼였네요. 놔줄게요. 붕어 진짜 귀엽다. 엄청 조그마네. 붕어. 얘네들도 통발에 들어오는구나. 와, 신기하네. 세 개나 들어왔어요. 사용한 자리는 깨끗이 치웠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